예, 지금 뭐 디아블로 시즌 패스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즌 패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디아블로에 대해서 시즌 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한데, 이게 블리자드 게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죄송한 말씀으로 블리자드 게임만 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그게 심한데, 블리자드 게임에는 그냥 블리자드 말고 다른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 패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들 모르지만, 그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시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이 용어의 오해로 인해서, 이 논란이 일어나는 건 괜찮, 논란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팽팽한 분란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즌 패스가 뭔지를 지금 몰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주제넘게 좀이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 용어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좀 만드는 건데, 지금 이제 시즌 패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 흔히 말하는 디아블로에서 말하는 시즌 제랑 시즌 패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로 별개의 거지. 이게 시즌 패스랑 시즌 제가 같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어떤 논란이냐면, 한쪽에서는 이 시즌 패스에, 그러니까 이게 시즌마다 시즌 패스가 시즌 레벨이 생기고 시즌 레벨이 갱신이 되고 시즌 레벨에 대한 보상들이 해금이 되잖아요. 근데 스탠다드 게임만 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게임 유저들도 스탠다드 게임에서 어떤 플레이한 양에 대비해서 그 시즌 패스에 대한 그 보상을 받고 싶으신 거고, 지금 시즌제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 시즌 캐릭터도 안 키우는 것들이 무슨 빨갱이 새끼들 마냥 시즌 보상을 받으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대립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스탠에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스탠 캐릭터 키우시는 분들이 달라고 하는 시즌 패스 보상은 지금 시즌제에서 레벨 1부터 다시 키우는 시즌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즌제에서 시즌 캐릭터를 새로, 뭐, 3개월이면 3개월, 뭐, 4개월인지 모르겠는데, 뭐, 3개월마다 하나씩 키운다고 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레벨이 초기화가 되는 거 시즌제 캐릭터하고, 흔히 게임에서 말하는 시즌 패스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좀 핀트가 굉장히 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시즌 패스라는 거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드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게임 업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사실 시즌 패스라는 용어 자체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블리자드도 마찬가지죠. 지금 디아블로 4 같은 경우도 이 시즌 패스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일단은 게임 업계에서 대표적으로 시즌 패스라는 거에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를 몇 가지 제가 대표적인 예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그 패키지 콘솔 게임에서 시즌 패스라고 하면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컴플리트 에디션에 이런 걸 포함하고 있다. 요건데 봅시다. 지금 어센시 크리드라는 이제 발하라는 게임을 예를 들면은, 여기 게임 본편이 있어요. 본편이 있고 확장팩이 있죠. 라그나로크에서 뭐 확장팩이 있고, 이제 짤막짤막한 DLC가 세 개가 있어요. 여기서 뭐 드루이드 에픈도 뭐저저저 파리 뭐 파리에 뭐 저거 파리 뭐 이런 거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고, 얼티밋 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얼티밋 에디션 뭐 얼티밋 뭐 에디션을 산 사람들이 얼티밋 팩을 받는 건데, 인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더듭기, 뭐 룩달용 장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초반에 게임 진행을 좀 편하게 해주는 거 이런 건데, 요거는 뭐 없어도 상관없는 거고, 이 DLC 이제 스토리 DLC죠. 스토리 DLC 세 개를 만들고, 근데 또요 패키지 게임 애들의 말에 의하면은, 얘네 개발사들 말에 의하면은 또 확장팩하고 DLC는 다른 거래요. 그래서 확장팩은 무조건 돈을 받고 따로 팝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콘솔 패키지 게임에서는 사실 이 시즌 패스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제 처음에 어떤 게임을 발매를 하고 이후에 확장 콘텐츠들이 나오잖아요. DLC들이 나오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대금을 더 지급을 할 필요가 없이 차후에 나오는 DLC들에 대해서 이제 프리패스 할수 있다. 그래서 시즌 패스라고 용어를 쓴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이후에 DLC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위험부담이 좀 있는데, 대신에 이제 미리 대금을 우리가 결제를 하는 거기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금 할인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스토리 DLC들을 뭐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 근데 사실 이 스토리 DLC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 보시면은 이게 게임 발매 단계에서 이미 스토리 DLC라는 거는 기획이 다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게임에 대해서 뭐 팬서비스 차원으로 좀더 개발을 하고 뭐 마음이 내켜서 좀더 개발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추가적인 거를 갖다가 주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시즌 패스라는 거는 그 게임이 발매될 당시에서 발매되는 당시에도 이미 이만큼의 스토리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좀 상술이죠, 상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본편에다 포함이 됐어야 될 내용인데, 그거를 뭐 후일담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쪼개갖고서는 미리 발매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그 계획이 된 만큼에 대해서만 미리 대금을 지불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얘들이 라그나로크의 서막이라고 이제 확장팩을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확장팩을 개발을 새로 한 거야. 이거는 이제 이 시즌 패스에 포함된 스토리 DLC 3개랑은 별개로 확장팩이란 거를 얘네들이 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즌 패스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말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아니 뭐 우리는 이 게임에 대해서 차후 따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이후 차후에 발매되는 다른 DLC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미리 대금을 지불을 하고 말 그대로 완전판 게임을 산다는 의미로서의 시즌 패스를 구매를 했던 건데 뭐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확장팩을 만들어 놓고 이건 DLC가 아니고 확장팩이기 때문에 또 돈을 또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게 게임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쪼개서 패키지를 쪼개서 팔면서 그 나중에 쪼개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DLC 발매되는 거에 대해서 따로따로 돈 내기 싫다.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그 발매된 DLC들에 대해서 나는 프리패스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시즌 패스를 판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형태가 있죠. 이건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시즌 패스예요. 시즌 패스 형태인데 뭐냐면 이제 이 데스티니 가디언즈 같은 게임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 시즌 보상을 구매하는 걸로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이 현재 시즌이 이제 불멸의 시즌이라고 치고 불멸의 시즌에 시즌 레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위쪽에 회색으로 된 거는 이제 허접한 좀 허접해 보이죠. 허접해 보잘 몰라도 허접해 보이는데 이건 이제 무료 보상이야. 이거에 대한 그 시즌 레벨만 올리면은 레벨의 오름에 따라서 무료 보상을 주는 거고 밑에 좀 파란색으로 좋아 보이는 보상들은 유료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 시즌 시즌 패스 샀어라고 말을 하면은 이 아래 줄에 있는 고급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자격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번 시즌에 포함된 보상 중에서 내가 꼭 갖고 싶은 보상이 있으면은 이번 시즌 보상을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왜냐면 이제 이게 온라인 게임이라는 거는 사실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와우같이 정액제를 받아버리면은 뭐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대부분의 게임들은 이제 사실 부분 유료를 하고 있는데 뭐 데스티니 가디언즈 같은 경우는 패키지는 따로 팔고 시즌 패스도 따로 팔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그렇게 배짱 장사를 하겠다는 건데 워낙 또 인기가 많은 시리즈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자기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뭐 이거는 얘네들의 케이스니까 뭐 얘네들만 해당되는 케이스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이런 시즌 패스 제도로 하는 게임들은 부분 유료 게임들이 많이 합니다. 현재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보통 한 시즌이 뭐 3개월이라고 치면은 내가 만약에 이번 시즌 3개월에 해당하는 시즌 패스로 그거 보상 자격을 내가 질렀단 말이야. 질렀는데 내가 만약에 시즌 레벨이 만 레벨 30인데 이번 시즌에 게임을 좀잘 못하다 보니까 바빠서 게임을 못하다 보니까 시즌 레벨을 30까지 못 올리고 이제 한 15까지밖에 못 올렸다. 그러면은 내가 돈 주고 시즌 패스를 샀지만은 15까지만의 보상밖에 못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번 시즌에 내가 고급 보상을 꼭 갖고 싶고 난 이번 시즌에 게임을 되게 열심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시즌 패스를 지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게임 어떻게 보는 어떻게
가장 합리적인 과금 방식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내가 빡겜을 할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고급 보상이 있기 때문에 시즌 패스를 나는 지르지만은 뭐 평소 때 널널하게 돌릴 때는 굳이 시즌 패스 살 필요 없겠죠. 네, 이런 형태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워치2도 이 방식을 똑같이 채택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너무 허접해갖고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데스티니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돈 받고 판 것도 있기 때문에 기본 보상에도 꽤 여러 가지를 촘촘하게 대체를 해놨는데 그 오버워치2 같은 경우는 이 무료 보상이 막 진짜 5렙에 한 번씩 띄엄띄엄 되게 주는 거야. 되게 굉장히 막 무료 보상을 주기 싫어갖고 아깝게 막 되게 아깝게 생각을 한게 보여. 그리고 유료 보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고 그렇다고 저도 뭐 어쨌든 오버워치2가 역대급으로 많은 매출을 또 낸 건 맞기 때문에 뭐 현재 이 게임 돌아가는 방향성을 보면 이 부분 유료로 대체로 갈 거고 이런 시즌 패스 형태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버워치2에서도 이 형태를 취했는데 오버워치는 이제 배틀넷 서비스한 게임이니까 시즌 패스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배틀 패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자기들 건조지 건조라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냥 다 시즌 패스예요. 이런 시즌 패스고 이거 자체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와일드 리프트 이런 게임 또 와일드 패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방식은 동일합니다. 근데 오버워치 2도 배틀 패스에서 똑같이 이런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블리자드에서는 배틀 패스라고 명칭을 정하긴 했지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다른 게임에서 말을 하는 그 시즌 패스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저 시즌 보상이라는 거는 그냥 게임만 하면 주는 거죠. 어느 게임이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데스티니 가디언즈로 치면은 뭐 레이드를 하나, 뭐 솔풀 퀘스트만 미나, 갬빗을 하나, 그냥 다 줘요. 게임을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이 배틀 시즌 패스 경험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 레벨하고 별개로 시즌 패스 경험치를 따로 받는 거예요. 게임을 플레이한 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버워치도 똑같죠. 경쟁전을 하건 빠데를 하건 다 봤잖아요. 단 경쟁전은 경쟁전 랭크가 있으니까 자기 랭크에 따라 갖고 그 경쟁 시즌이 끝났을 때또 보상을 따로 받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배틀패스 보상하고 경쟁전 보상은 별개로 존재한다는 거죠. 예. 하지만 배틀패스 경험치는 빠데를 해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디아블로4에 대입을 하면은 용어가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디아블로는 기존에 시즌 제라는 걸 했던 게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시즌 패스하고 시즌 제하고 헷갈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디아블로 얘기를 할 때는 시즌 패스란 말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겠죠.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틀 패스라고 얘기를 합시다. 지금부터 배틀 패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보세요. 기존에 디아블로 3에서 했더니 시즌 여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시즌 여정이라는 거는 이 시즌 보상들을 이렇게 주는 건데, 이 시즌 여정을 마치면 시즌 보상들을 주는 건데, 이거는 시즌 캐릭터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즌 캐릭터로만, 애초에 시즌 캐릭터로만 레벨 1부터 새로 키워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고, 그런 보상들이고, 당연히 시즌 캐릭터용 컨텐츠이기 때문에 보상도 시즌 캐릭터만 받을 수 있는 게 맞겠죠.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그냥 빨갱이 새끼 맞아요. 그러니까, 아쉬우면 본인도 시즌 캐릭터 키워서 받으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가 없어요. 논란이 생길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시즌 패스를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통상적으로 다른 게임에서 말하는 시즌 패스, 즉 배틀 패스인데, 디아블로는 지금까지 배틀 패스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란은 새로운 논란이란 얘기야. 말하자면은, 통상적으로 다른 게임에서 말하는 이 시즌 패스 제도를 도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게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디아블로 4 시즌 패스 논란에 대해서 이 디아 3를 대입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즌제 자체에 불만이 있다. 나는 디아블로 4가 시즌제를 택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 이게 마음에 안 들으면 이 사람은 디아블로 4안 하면 그만이고, 시즌 캐릭터 보상이 갖고 싶다. 시즌 여정 보상이 갖고 싶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시즌 캐릭터를 키우면 그만이죠. 근데 여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논란의 핵심이라는 거는 배틀 패스예요. 배틀 패스를 시즌 캐릭터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냐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고 정작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모르는데 양쪽에서는 되게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빠들은 그냥 무조건 배틀 패스도 시즌 캐릭터만 갖고서는 배틀 패스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는 게 이게
그 시즌 캐릭터 키우는 사람들의 이제 시즌 빠들의 얘기고, 그래서 나는 스탠다드에서 느긋하게 계속 키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시즌 캐릭터에 대한 시즌 여정에 대한 보상은 못 받더라도 배틀 패스에 대한 보상은 받고 싶다는 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스탠을 하건 하드코어를 하건 시즌을 하건 이 배틀 패스 보상을 받고 싶은 거고, 또는 배틀 패스에 포함된 유료 보상에 자기가 받고 싶다고 하면은 이번 시즌에는 배틀 패스를 내가 돈 주고 살 수도 있겠죠. 돈 주고 살 수도 있는데, 내가 돈 주고 배틀 패스를 사놓고도 시즌 캐릭터를 안 키우면은 배틀 패스에 대한 보상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부적절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블리자드 쪽에서 이 시즌 여정에 대한 시즌 보상은 따로 만들되, 배틀 패스 레벨에 대해서는 그냥 스탠다드 캐릭을 키우는 사람들도 배틀 패스 경험치는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는 거고,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박사만 해도 배틀 패스 경험치는 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에서는 그냥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게임 내에서 어떠한 활동이든지 했다는 거에 대해서 시즌 패스 경험치는 사실 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이 내가 거듭 말하자면 배틀넷 같은 경우는, 이제 블리자드 게임 같은 경우는 딴 게임을 하나도 안 하고 블리자드 게임만 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시즌 패스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거야. 그래서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거듭 말하지만은 배틀 패스를 시즌 캐릭터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너도 시즌 캐릭터 키워라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반론이야. 지금 논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 게임을 한 것으로 인해서도 배틀 패스 경험치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를 디아3 시절에 하던 그 시즌 여정에 대입을 해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새로운 논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서 결론은 뭐가 맞는지는 결론은 안 낼게요. 결론은 안 내는데, 일단 저는 배틀 패스에 대한 보상은 스탠다드 캐릭터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제 생각이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게임으로 환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뭐 사전 예약 보상 그거 찔끔 못 찔끔 그거 쓰지도 않는 거못 받느니,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내가 보고 사는 게 안전하겠더라고. 만약에 얘네들이 뭐 시즌 캐릭터한테만 배틀 패스 보상을 준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 게임은 나하고 안 맞는 게임인 거지. 나는 이 게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환불을 했다는 거죠. 뭐 그렇다는 얘기고, 다만 이제 논란의 핵심을 좀 파악을 하고서는 이제 그 토론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틀 패스, 다른 게임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시즌 패스 이거랑 디아블로에만 그 국한된 시즌 여정이라는 거는 완전히 이 개념이 다른 거니까, 지금 이두 별개의 개념이 용어적 혼란으로 인해서 뒤섞여갖고 제대로 된 토론이 못 되는 거는, 그건 되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 충짓을 좀한 겁니다. 아무쪼록 이제 뭐 이후의 논란에 대해서는, 뭐 논란에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용어의 정의부터 좀 제대로 개념을 잡고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논쟁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이네요.